안녕하세요. 고향의 FM 임윤경의 숲을 산책 시간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사람나무는 농민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고양시에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위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부를 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랍니다. 오늘은 사람나무의 구성원 중에 회원농가를 소개해볼까 해요. 사실 농민들은 농사와 농산물 판매에만 관심이 있지 시민활동을 잘 안하지요. 사람나무는 시민들과 함께 고양시 프리마켓을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으로 생활작거와 공방에서 수가공품을 만들고 농민의 농산물을 협업으로 판매하는 시민시장을 개설하는 목표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답니다. 김영순 대표의 자연 그대로를 소개하면 봄에는 옥수수 농사를 지어 여름에 옥수수를 판매하고 가을에는 배추 농사를 지어 절임 배추로 판매하고 있는 농가랍니다. 특히 장 담그기 농촌 체험을 하여 아파트에서 메주를 쓰고 간장을 담글 수 없기에 자연 그대로는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드는 체험 행사를 하고 메주를 띄우고 그리고 장을 담그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장을 뜨는 날에는 된장과 간장을 가려서 간장과 된장을 가져가는 체험을 하는 농장이랍니다. 자연 그대로 농장 이름처럼 정성스레 자연에서 나는 농산물로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와 판파티를 하는 농장이지요. 두 번째로는 천년초 농장인 에버그린 오연희 대표가 있어요. 팜스 어반이란 상표로 다육이를 인터넷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다육이 전문 농장이랍니다. 다육이는 종류가 많고 또 모양이 다 다르고 가격이 저렴하여 요즘 다육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져서 반려식물로 아니면 취미로 다육이 매니아들이 생겨나 동호 회원들에게 재배 교육을 하고 희귀한 종류의 다육이를 키워서 판매하는 농장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로는 들꽃 풀꽃 농장의 정혜경 대표가 있어요. 들꽃 풀꽃 농장은 야생화를 기르는 농장으로 요즘은 꽃차를 연구하고 꽃 음식을 강의하는 교육 전문 농장으로 탈바꿈하는 것 같아요. 꽃을 보는 시대에서 먹는 시대로 이제는 꽃차는 보면서 먹는 힐링의 매개체인 것 같아요. 꽃차는 꽃을 말리거나 덮어서 사용하기에 직접 꽃을 우려서 마시는 꽃들은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유기농 재배를 꼭 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믿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로 국내 생산 그리고 농부와 대면 판매를 해야 안심이 되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취향들이 다양하여 꽃의 예쁜 모양과 꽃에서 우러나오는 색깔과 향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네요. 꽃차 강사로 꽃 음식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셔요. 네 번째로 소개하는 회원은 노름의 딸기 농장 양승현 대표입니다. 고양시에는 딸기 재배를 하는 농장이 요즘엔 많이 늘어나 고양시가 딸기 주산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딸기는 수경 재배로 키우고 있답니다. 딸기는 생과로 먹는 것이고 껍질이 없기에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건강하게 키워 농약 사용을 억제하여야 한답니다. 의외로 딸기는 수경재배 집약재배로 하우스에서 키우기에 벌레에 의한 피해는 없으나 균의 침범에 약하기 때문에 천연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주어 딸기가 튼튼하게 자라게 해줘야만 병에 의한 피해가 안 생긴답니다. 수경재배는 물에다가 비료 성분을 섞어 키우는 방식으로 흙과 접촉하지 않아 깨끗하고 먹음직스럽게 빨갛게 딸기가 익어 농촌 체험을 하는 체험 농장이랍니다. 딸기 농장은 한여름 8월에 딸기 모종을 심어 겨울이 오는 12월부터 딸기를 수확하기 시작하여 다음해 5월까지 6개월간 딸기를 계속 따고 있어서 겨울철 부족한 비타민과 무기영양소를 공급하는 고마운 과체류이지요. 이 기간 동안 가족이나 단체들이 딸기 체험을 하러 오고 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하는 농장은 열대작물 전문 농장으로 커피를 재배하는 뜨렘비팜의 정현석 대표입니다. 뜨렘비팜은 커피나무를 키워 한국산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며 사탕수수를 키워 사탕수수 즙과 조청을 체험할 수 있답니다. 또한 파파야나 모링가 등 열대작물을 보급하고 있는
온난화 대응 농장이랍니다. 동남아 다문화 가정에게 고향의 먹거리의 맛을 전하고 농민들에게는 열대 작물을 보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대 지방에서 수입하는 과일들은 대부분 덜 익은 것을 수확하여 유통 과정에서 강제로 익히기에 나무에서 익어 수확한 열대 과일보다 맛과 향이 훨씬 떨어진답니다. 또한 수입 과정에서 병해충의 살균을 위해 약제 처리를 하거나 열 처리로 과일의 싱싱한 상태가 아니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 들어와 사는 이주민들은 고향의 맛을 찾아 열대 과일 농장에 와서 구입한다고 하네요. 열대 과일에 한해 이주민들 우리보다 고비랍니다. 그도 그런 것이 고향에서 먹던 맛을 잊지 못하여 나무에서 익은 것만 직접 수확하는 농장에서 구입하여 먹고 우리는 저품질의 맛의 수입 과일을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내에서도 열대 과일을 키우는 농가가 많아져서 진짜 열대 과일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 앞으로 유망한 농업이라고 하네요. 사람 나무에서는 농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들이 농촌 문화활동을 이어가기 위하여 정월 대보름 행사를 노름의 딸기 농장에서 하고 있어요. 잊혀져가는 전통놀이 연날리기 윷놀이와 추억의 먹거리로 아이들에게 재미를 선사해주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또한 고향커피축제를 호수공원에서 하고 있어요. 고향커피축제는 커피라는 시민들이 쉽게 공감하고 일상에서 매일 접하고 커피를 통하여 시민문화를 통해 시민경제를 만들어가는 축제랍니다. 시민시장의 대표적 포스트로 커피축제를 세우고 시민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역관광으로 발전해가는 중이지요. 또한 연꽃축제를 선유동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연꽃축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알리는 농촌체험축제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를 키워가고 있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하는 곳은 방앗개비 텃밭 주말농장을 하는 신익원 대표입니다. 주말농장은 도시민들에게 5평 정도의 텃밭을 분양하여 도시농업과 교육을 하며 치유농업을 하는 곳이기도 하답니다. 치유농업이란 도시민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산물을 수확하며 수확한 농산물로 요리를 해먹는 농업활동의 과정을 통하여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말하지요. 도시농업을 전파하며 글을 쓰는 농장 대표는 농사를 지으면서 일상의 과정을 순수하게 담아내고 있어서 농업이 삶의 기준이 되어 계절에 따라 농사 작물에 따라 인생을 재배하면서 자연을 읽어가는 바른 생활의 이야기가 있는 농장이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꿈팜 생태원 임윤경 대표입니다. 꿈팜 생태원은 산촌에 있는 농장으로 300만 평의 숲속에 있어서 숲의 효과로 공기에 피트니트가 담겨져 두세 시간 쉬면서 자연의 몸을 담기면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숲속 농장이랍니다. 100가지 꽃이 피고 1000가지 풀이 자라는 꿈팜 생태원은 100가지 꽃으로 벌을 키우고 1000가지 풀은 유산양을 키우며 벌은 꿀을 따고 유산양은 산양류를 자연에서 돌려준답니다. 치유 농장으로 유산양과 닭 등 동물을 키우고 벌을 키우고 기조식물을 가꾸어 나비를 불러모아 곤충을 관찰할 수 있으며 연못에서는 수생곤충을 채집하여 생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장미와 클레마티스 정원을 만들어 놓아 힐링을 할 수 있게 꽃을 관찰하며 연못에서 연꽃을 키워 심신의 편안함을 주는 농장이랍니다. 오늘은 고양시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나무 회원들의 농장을 소개하였답니다. 고양시는 105만이 넘는 특별시 수준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농민은 1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환경을 지켜나가며 치유농업으로 도시농업 활동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농업이 문화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고양시 농업이 발전해 나가고 있답니다. 오늘은 고양시 사람나무 회원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을 위주로 소개해 보았답니다. 감사합니다.